안녕하세요. 똑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입춘과 경칩이 지나고 이제 점점 따스한 봄볕이 느껴집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봄에는 습도가 낮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햇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외선의 영향이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나름 근거가 있는 속담이었네요.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일광화상, 피부 노화,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도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자, 선글라스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곳에서 반사되는 자외선도 상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 무기자차, 유기자차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인데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성분이 자외선을 반사시켜 피부를 보호합니다. 바르는 즉시 차단 효과가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덜하지만 백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옥시벤존, 아보벤존과 같은 성분이 화학 반응을 통해 자외선을 흡수하고 이것을 인체의 무해한 열로 변환시켜 자연스럽게 소멸시킵니다.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지만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도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야 합니다. 차단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SPF와 PA가 있습니다. SPF는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UVB의 차단 표시인데요. SPF가 30이라면 자외선 노출량을 30분의 1로 줄여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의 차단 효과를 말하고 더하기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똑소리 퀴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는 외출을 줄여주세요. 챙이 넓은 모자와 얇은 긴 옷, 가능하다면 양산 등을 사용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외선 차단제가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아이들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에 팔이나 손목에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너무 높은 차단 지수를 고집하기보다는 손가락 한마디를 덮는 정도의 충분한 양을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는 아이들의 입과 코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충분한 양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다른 제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일곱째, 6개월 미만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